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 의료원 기획팀의 윤종윤 팀장입니다. 저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외교부라든지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방향이 조금 틀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베트남 꽝남병원 프로젝트 그 PMP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해서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마무리 지었는데 베트남 꽝남병원 프로젝트는 저희 우리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에 무상으로 이렇게 원조했던 400억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최대 원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PMC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뭐 모두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협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장님 모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의료의 경쟁력, 뭐 첨단 의료 장비, 그 다음에 IT 시스템, 뭐 빠른 회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강점을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도 강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007년부터 12개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면서 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강점으로 인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강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죄송합니다. 예, 이 앞에 사진이 그 꽝남병원 입원 병동이고요. 이쪽에 외래 병동이 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12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007년도에 이라크 바그다드 이맘 알리 병원 화상센터 건립 사업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번 베트남 꽝남 병원입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예, 저희 의료원은 71년도에 한강성심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작년 11월 달에 동탄성심병원을 오픈을 해서 총 6개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이 글로벌 리더 앤 글로벌 컨트리뷰터가 되자라는 게 설립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컨트리뷰터에 대한 그런 실천 방법으로 저희가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죠. 지금은 이제 동탄병원이 완전히 오픈을 하고 생산계획에 올라서서 총 병상은 한 4천 배대가 조금 넘어가고요. 외래 한 250만 명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이카 무상 원조 사업을 저희가 2007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총 12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지금 2개 마무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했던 겁니다. 이라크 한참 그 전시 시절에 전시 상황이었을 때 바그다드 화성센터라든지 나자프, 아르빌, 까르발라 이렇게 사업들을 했고요. 아프간 쪽에도 조금 됐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는 케냐하고 카메룬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는 라오스하고 베트남, 남미의 파라과이 쪽에 수행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PMC가 뭐냐, 그 PMC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ODA 사업이라고 하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해서 ODA 사업은 크게 이제 양자간 협력 사업하고 다자간 협력 사업이 있는데 주로 저희는 지금 양자 쪽에 유상 원조는 수출입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무상은 코이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유상 원조 사업은 제가 컨설팅을 몇 건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어떤 조건이 아마 못했고요. 무상 쪽은 지금 12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네, 그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원국의 사업 요청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정이 되면 실시 협의하고 그 RD를 체결하고 CMO 평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요청은 수원국에서 하고 그 수원국 요청에서 우리 정부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이제 위임받은 코이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PMC라고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설턴트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전조사에서 어떤 타당성이 입증되면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건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단계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시 협의를 통해서 실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고 근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기자재 공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운영 계획 수립 같은 거는 진료과 병원 운영이 세워지면 그 진료과의 의료진, 의료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시술이 가능한지 또 어떤 도움을 연수를 통해서 어떤 시술까지 가능한지를 봐서 의료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과별로. 그래서 그런 장비 운영 리스트를, 장비 제공 리스트를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설계 회사에서 하는데 그 설계 내용을 저희가 보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 좀 자문을 해줍니다. 이 설계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상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하는 단계에서 저희 BMC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연수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할 운영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고 또 저희 전문가들이 그 베트남에 가서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연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거기서 현지 연수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운영진들의 어떤 운영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BMC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네, 저희 그 한림대 의료원이 12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했던 그 이유, 뭐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그러면 저희 의료원에, 의료원 산하에 이제 6개 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그 본부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본부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획 전략 기능을 본부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저희 본부에 제가 속해 있는 기획팀, 원가 분석,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재무, 공보, 건설, 관리, 구매 이런 각 어떻게 보면 PMC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저희 한림대 의료원 본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아니에요.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그 인력들을 중간중간에 차출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급조된 건 아니고 저희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PMC 조직하고 상당히 일치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그 원래 제목은 이제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그 병원이 꽝남성인데요. 원래 하노이하고 호치민 쪽에는 큰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꽝남성에 있는 이 다낭 지역은 병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낭 위에 그 후에 병원 있고 다낭 병원들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의료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의료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프로젝트 지역이 다낭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월남전쟁 때 우리 한국 군 부대가 이 지역에 주둔을 했답니다. 주둔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반한 감정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조 사업을 여기다가 선정하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400억 달러 규모로 해가지고 500병상입니다. 500병상 21개 진료과로 이렇게 지금 지어졌고요.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그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저희 한림대 의료원이 했던 게 아니고 이 사전조사는 사전조사팀이 별도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 달 동안 파견을 해서 현지의 수요 조사, 비즈빌리티 스터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결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사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 협의부터 미션 수행까지 저희 의료원이 수행을 하게 PMC가 수행을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PS 단계에서
사전조사 보고서가 한달 동안 재미를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책자로 방대한 양으로 이렇게 PS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주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분석을 한 뒤에 저희 어떤 현지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대로 해도 될지 아니면 그 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보면 특성화 센터가 나오는데요. 특성화 센터가 암센터하고 신장센터를 특성화 센터로 지정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 협의가 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의료의 어떤 마지막 단계가 암센터지 않습니까? 의료의 가장 그 고난도 여러 각 분야에 복합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암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훈련된 인력이 인근의 가난 지역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암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장기들이 못 가고, 그래서 암센터는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반대를 했고요. 반대 의견을 했고, 그 다음에 심장센터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유병률이 암이고 암 신장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두 센터를 특성화센터라 지정을 했었는데, 저희는 암센터 반대했고, 심장센터도 그쪽 다낭 지역에 오픈하트를 할수 있는 그 의사들이 있긴 한데 그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원조 사업을 하는데 그 오픈하트 경험도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다가 이렇게 뭐 죽어나 가면 저희 그 국가 어떤 원조 사업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오픈하트를 할수 있는 어떤 스킬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암센터하고 신장센터는 안 된다. 그래서 뭘 이제 대안으로 저희는 이제 외상센터, 트라우마 센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그쪽은 이제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는 잘안 나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납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발다리 부러지는. 그래서 그런 외상 응급센터가 제대로 된 응급센터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너네가 잘그 베트남 그쪽 지역은 이제 정형외과 쪽도 좀 기술들이 손기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센터하고 신장센터를 외상센터로 바꿔서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은 최종 이제 합의가 되고 양 국가 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외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 회사는 코이카에서 별도로 설계를 하게 되는, 회사를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설계 회사들이 병원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설계 회사들이. 그래서 설계를 했던 계획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초점은 기본적으로 동선 관리, 그 다음에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실방 배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엄밀히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감염 관리실, 이 폐쇄 병동하고 일반 그 보호자 대기실하고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예 별도로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분만실하고 또뭐 수술실, 이런 배치들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동선 어린지를 실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 기자재 자문인데요. 총 의료 장비는 한 316개 정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 장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제 임의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건 아니고, 21개 진료과가 있는데, 그 진료, 저희가 수시로 이제 들어가서 그 진료진들의 노하우,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그 술기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장비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장비 제안하러 들어갈 때는 이제 제그 슬라이드로 장비 그림들을 전부 다 이제 들고 들어갔습니다. 장비들 다 들고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 장비는 어떤 장비고, 이 장비로 할수 있는 시술이 어떤 거고, 이 장비로 할수 있는 검사가 어떤 거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담당 과장들하고 계속 한 3년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316개의 의료 장비하고 비품, 집기류까지 다 리스트업을 하고 마지막 다 이제 합의를 한 뒤에 저희가 지원할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시공사도 저희 국내 시공사가 맡았는데 시공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의료 장비들이 조금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장비 위치에 따라서 배관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런 그 배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시로 자문을 하게 되고 수술방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구나 수술장이 들어갈 때 어떤 사이즈 이런 부분 세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시공사들이 시공할 때 이제 자문하는 물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다음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병원의 그 운영할 인력들입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 중부 지역의 의료 인력들은 조금은 하노이나 호치민보다는 조금은 그 수준이 조금은 낮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의사들을 주로 이제 의사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 파트들하고 같이 초청을 이렇게 했고요. 초청을 해서 저희가 연수 교육을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의사들의 진료과하고 자기가 잘하는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에 대해 가지고 뭘 배울 건지 의사들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뭐 데려다 놓고 1대1로 교육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교수님들 동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 달, 두 달씩 다녔습니다. 외래 진료 볼 때는 옆에 의자 놓고 외래 진료 보고 수술실 들어갈 때는 옆에서 들어가서 관찰하고 병원 라운딩 돌고 환자 관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시간 날 때는 이제 그 동물 실험실에서 직접 이제 우리 한국 환자들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실제 이런 시술 연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4주, 8주씩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인력들이 많이 의사들이 한 30명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안과 의사하고 그 소화기내 그 내시경 파트하고 심장 쪽 의사들하고 해서 몇 명은 상당히 저희가 이제 공을 들였는데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상당히 그 저희 교육했던 어떤 효과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이 병원이 작년 7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 간호 관리 인력들이 들어가서 오픈을 지원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 연수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내시경 하는 스툴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옆에서 교수님들이 봐주면서 각도 잡아주고 이거 이렇게 길이 확인해주고 수술실 들어가서 옆에서 계시다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실제 그 사람들 운영할 수 있는 그 툴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하면서 이제 좀 팁을 줬고요. 특별히 아까 그 앞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트남 병원, 이 꽝남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 노하우가 우리 한국 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 관리 파트별로 다 들어갔습니다. 뭐 총무, 그 다음에 격리, 전산, 뭐 모든 그 관리 파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사람 너네들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너네들이 운영할 때 어떤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주고 이제 나왔고요. 그 체크리스트대로 이제 하고 있고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성격들이 상당히 낙천적이다 보니까 뭐 저희처럼 라운딩을 돌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관리자들이. 그래서 담당하는 행정 부원장하고 진료 부원장은 당신들은 뭐 어쨌든 하루에 아침 출근할 때 저녁 퇴근할 때 매일 라운딩 돌면서 환자 상태 점검하고 병원에 기자재가 없어졌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직원들 또 어디 도망간 직원들 없는지 병원 관리하는 그 방법들을 하나에서부터 일일이 다 이제 가르쳐 주고요. 저희도 직접 이제 라운딩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뭐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세팅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구이카나 외교부 쪽에서 심지어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너무 잘했다라는 이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저희들 많이 인정해 줘서 저희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히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인대 의료원이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전 말고 관광보다 하면은 지금 저거에 대한 PMC 활동에 대해서 수수료를 줄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라면 다 외교부에다 예, 주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는 회장님,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상 원조이기 때문에 유상이면 저희가 이렇게 토탈 그 컨설팅을 했을 때 저희가 비화지만 하노이의 그 풍동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풍동 복합 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 병원이 그 베트남 하노이 고위 그 구유청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하고 사전 이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그 소위 말하는 그 컨설팅 피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데 무상 프로젝트는 컨설팅 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 비용의 17% 정도 위탁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그 기관에 줍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가야 되고 오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그런 비용들은 다 구입가에서 다 부담을 다 합니다. 그런 예. 비용입니다. 따로 이제 전혀 코인카에서 컨설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 피는 없고요. 저희 그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강사료, 그다음에 연수생들 그 연수할 때 저희 기관에 장비를 쓰고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비에서 항공료 빼고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17% 정도를 위탁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그 명목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이걸 수익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의료원의 어떤 그런 설립 목적, 그다음에 의료원의 어떤 브랜드 네임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 거다 합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이 다 연수비용입니다. 연수비용은 10억 정도 했습니다. 연수비용은 거의 실비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을 싼 호텔에 해가지고 호텔비 아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끼면 사업비가 남으면 국고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그 대상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칠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